듯한 또 표정을 보여줬었고 전자랜드가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네, 전자랜드가 이번 경기를 마치고 여유 있게 이기면서 여유를 가지면서 승리를 했는데 확실하게 정현인에 불구하고 골 밑에 우위가 있는 점을 보았고 삼성과 오리온과 삼성 오리온 선수들도 올해 정현이 괜찮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유강 선수를 눈여겨봐라 라는 유강 선수는 A팀이네요. 네, 항상 삼성도 그 저학년, 고학년, 중등부까지 항상 준비되어 있는 팀인데 삼성도 한번 경기를 보면서 얼마나 이제 삼성 같은 경우도 지점들이 이제 많아졌거든요. 그렇죠. 네. 이번에 아산 삼성이 저학년으로 나왔는데 한번 경기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저학년에서 강팀들을 뽑아주신다면 어떤 팀들이 있을까요? 저학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모비스, 삼성, SK, 이제 오리온스까지 이번에 네 팀 정도에서 전자랜드까지 다섯 팀 정도에서 우승 향방이 거기서 달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우영의 손에 예측이 맞을지 일단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오리온스 보시면 체격이 35번, 36번 임도현 선수가 이한민 선수가 체격이 초등학교 거의 한 5, 6학년 수준의 그렇죠. 체격과 네. 네, 신장면에서 36번 선수의 한번 플레이를 보면 지금 리바운드 지금 눈빛 싸움에서 일단 이한민 선수는 뒤쪽으로 살짝 물러났고요. 유강 선수가 대부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동혁과 유강, 유강이 공을 따냈고요. 시작과 함께 이득점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오리온스 이재경 A패스 정말 좋았어요. 첫 번째 득점 박준호 선수였고요. 삼성은 저학년 선수들도 굉장히 차분하게 경기를 펼쳐주고 있습니다. 이한민이 바깥쪽에서 수비를 펼쳐주고 있고요. 응원단 대단합니다. 이한민 끌어냈습니다. 빠릅니다. 앞쪽 밀어줬고요. 높게 뛰어준 공 속공 이번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한민이 앞으로 잘 아울렛 패스를 줬는데 네. 네, 아쉽게 동료 선수가 실패를 했네요. 이번엔 강민성 선수였고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유강. 유강이 빠른데요. 유강 직접 돌파. 마무리까지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예, 삼성 선수의 블락이 나오면서 다시 오리온의 공격이 진행되겠습니다. 고양 오리온 뒤쪽 내줬고요. 다시 한번 블락. 삼성이 빠르게 세 명의 수비수 이겨냈습니다. 뒤쪽 슈팅 들어가지 않았고요. 마무리에서 삼성이 메이드만 시켜준다면 이번 경기도 삼성이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일단 지금까지는 오리온이 득점을 화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재경 선수의 오른손 레이업이었죠? 삼성 천천히 공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요리조리 드리블 힘껏 들어갔고요. 멈춰서면서 두 점 성공. 네, 30번 강민성 선수죠. 번호에서 제가 봤을 때는 농구를 좀 알아요. 30번. 네. 그렇죠. NBA를 많이 보나 봐요. 예. 네. 앞쪽으로 어린 선수들은 KBL도 많이 보고 외국 농구도 굉장히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때만 해도 NBA를 네. 보려면 되게 이제 채널을 찾기도 힘들었지만 네. 요즘에는 다양한 볼거리 그리고 핸드폰이 발달이 되면서 네. 언제 어디서나 아무 때나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아이들이 이제 플레이 면에서 어우 지금 스텝백이죠? 스텝백 제가 뭘 본 거죠? 예, 네, 정은현 선수가 저걸 네. 닝을 맞췄다는 것만 해도 네. 네, 극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 굉장히 묘기의 수준에 가까운 플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측면 쪽에서 높게 한번 던져봤고요. 고양 오리온 공격 리바운드를 계속해서 잡아내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었거든요. 원, 투 빼주면서 네 굉장히 멋진 장면 미래가 촉망되는 네, 선수의 플레이였습니다. 저희 유소년 클럽 농구대회 앞쪽에 이제 영상 안내 영상 같은 게 나가잖아요. 그때 들어가도 문방할 정도의 예 제가 봤을 때 베스트 오브 베스트에 그렇죠. 예 정연부에서는 단연 1등이 아닐까 그렇습니다. 예. 화려한 플레이를 보여줬었던 서울 삼성이었고요. 강민성! 강민성! 아 본인도 아쉬워하지만 네 투샷이 주어지겠습니다. 그리드로 투샷을 가져갑니다. 강민성. 삼성의 전력이 말씀해주신 대로 굉장히 탄탄하다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두 점 뒤져있는 삼성이고요. 심장에 손을 얹고 있는 강민성 지금
박민성 긴장되거든요. 일단 양손에 스파이더 팔목 아대는 장착을 했는데 친구들, 아쉽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유소년대회는 우학이 없어요. 장내 아나운서가 우학이 없기 우하면 긴장되거든요. 한 골차 네, 승부 그래도 힘든 상황인데 네. 네, 강민 선수가 우학이 없죠. 네. 네. 어린 꿈나무들에게 희망을 줘야 되는데 그렇죠. 네, 안 좋은 거는 부정적인 거는 버리자 장내 아나운서의 멘트였습니다. 강민성 다시 한번 단독 골파 강민성! 아 이번에도 엔드원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강민호 강민성에 대한 집중 마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강민성 선수가 돌파하면서 본인도 무서운지 눈을 질끈 감으면서 저희 앞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강민성 잘 들고 들어가지 않았고요. 들어가지 않는다고 약간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어보였습니다. 두 번째 잘투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잡아내고 있는 유광입니다. 유광 빠르죠. 아울렛 패스 앞쪽으로 밀어줬고요. 백버드를 맞춰내면서 이재경 선수와 유광 앞선에서의 빠른 속공 대단하네요. 일단 강민성 선수가 공을 많이 가져가고 있는 삼성이고요. 다시 한번 측면에서 45도 정확합니다. 강민규죠? 강민규 선수도 스텝이 굉장히 좋네요. 점수가 많이 나고 유단이 강씨가 많은 것 같은데 유강! 유강의 페넌트레이션! 유강! 유강이 멋진 곡을 더 네, 제가 잠시 어디 갔다 왔고요. 근데 특이한 게 삼성 선수들이 강씨가 대단히 많네요. 강씨가 세 명이 뛰고 강민규, 있어요. 강민규, 강민성, 강예준 선수까지 예. 멋진 패스. 오리온 속공 득점 성공. 유광 선수가 아울렛 패스라든지 속공을 뛰는 선수에게 패스를 정말 잘 찔러주네요. 그렇습니다. 임도현이 득점이었고요. 일단은 조직적인 측면에서 삼성이 조금 앞선다는 느낌을 주고 있는데 유광의 플레이 그리고 마무리가 오리온이 앞서 나가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뒤쪽에서 선수들의 위치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강민성 공을 놓치지 않습니다. 바깥쪽 내줬고요. 파고들면서 밀고 들어갔습니다. 강예준이죠? 강예준 선수 3강이라고 할까요? 네, 강씨들이 지금 강을 치네요. 네. 강예준, 강민규, 강민성 네. 게다가 이 양팀 모두는 오리온스는 유강이죠? 그렇죠. 유강이 앞서주면서 패스를 해야 되는 강의 대결 예. 네. 제가 봤을 때는 오리온이 전체적인 승리한다. 플레이는 박수, 저희가 봤을 때 이한민과 임도현한테 포커스를 뒀지만 들어가는 거는 유강과 이재경 그렇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득점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서울 삼성 같은 경우에는 3강이 활약을 펼쳐주고 있고요. 네, 유강이냐 쓰리강이냐 유강이냐 쓰리강이냐 네, 3대1의 싸움인데 그렇죠. 유강 선수의 플레이를 한번 어떻게 후반전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옆 동네에 있는 고학년 형들 경기죠. 어제 저희가 보내드렸는데 확실히 고학년 선수들은 저학년 선수들에 비해서 농구의 틀을 갖춰가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예, 기본기라든지 전체적으로 이제 자기 포지션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알고 농구에 대한 지식도 있기 때문에 네. 가끔가다가 이제 항의도 하고 그렇죠. 예, 그러는 이게 왜 파울이냐 네. 네. 일단 뭐 근데 저학년 선수들은 전명 압박 수비 굉장히 빠르게 앞쪽으로 치고 나왔습니다. 유강과 강민성 유광이 일단 빨랐고요. 이재경이죠. 유광 두 명을 떨궈내면서 이한민 길었죠. 이한민 리바운드 할 때 삼성의 파울입니다. 이한민 선수는 파울로스밖에 막을 수 없거든요. 제가 보시죠. 예. 두 명 날려냈고 그대로 던져봤습니다만 이 장면도 하이라이트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페이크 동작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네. 두 명을 제껴내는 유강이었습니다. 지금도 넘어지면서 수비자 파울이 있었고요. 1분 20초 남아있습니다. 지금도 스텝이 약간 꼬이면서 넘어질 뻔했었던 삼성 선수였고요. 가로채기 성공시켰습니다. 석공 공 어딨지? 뒤쪽에 있습니다. 지금 선수를 놓쳤고요. 정신없거든요. 삼성이 계속되는 공격 선수들의 치열하게 몸싸움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유광 선수도 넘어지면서 바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강민규 인바운드 패스 뒤쪽에서 강민성 이현민에게 공을 뺏기고 말았습니다. 아 지금 힘싸움 헤드볼 선언이죠. 이동혁 선수 박수치고 자기가 일어나서 친구들이 또 예준이가 너 잘했어 등을 두드려주네요. 이현민 선수는 나에게서 공을 뺏으려 해? 이런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체격이 크더라도 힘을 쓸 줄 아는 아이가 있고 그렇죠, 힘을 네. 못 쓰는 아이가 있는데 아 이동혁 선수 대단하네요. 인바운드 패스 지금은 계속 자세를 낮추면서 한민이가 툭 쳐내고요. 지금 넘어지면서 유강 집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트래블링이었네요. 네. 자, 빨리 해야 돼요. 유강 선수의 파인 플레이 좋았는데 19, 18, 17, 삼성 선수들 19, 내가 던지겠다 박정호 19, 안쪽 14, 밀어줬고요. 13, 베이스라인 파고듭니다. 높게 던져봤는데 네 푸싱 파울이죠. 일단 시간이 네. 속절 없이 흘러갔었습니다. 이재경 선수의 푸싱 파울이 지적이 되면서 투샷이 주어지겠습니다. 삼성으로서는 가장 이상적으로 프리드로 투샷을 이끌어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8초밖에 남지 않았었거든요. 자, 들고 일구 들어갔습니다. 좋아하고 있는 삼성의 벤치고요. 10대8입니다. 이것마저 들어가면 한 골 차신 겁니다. 자, 또 2구 2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뒤쪽에서 7초 6초 힘껏 던져봤고요. 리바운드 네 삼성의 강해준 선수 허슬 플레이를 펼쳐보았습니다. 이렇게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오리온과 삼성, 삼성과 오리온의 전반전 경기 굉장히 치열한데요. 예, 전반전까지 10대8 박빙의 승부가 예상이 되고 3강과 6강이냐 그렇죠. 예, 원투펀치 3명과 1명의 싸움 예, 후반전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이 3명의 강 그리고 6강과의 맞대결이었습니다. 삼성과 오리온의 경기 이제 후반전 경기가 치러질 텐데 선수들 일단은 작전 시간 코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반전 경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월명체육관입니다. 게토레이의 강력한 수분, 미네랄, 에너지 재충전. 게토레이와 함께라면 게임은 끝나지 않는다. 나의 상대는 없다. 게토 2018 KBL 유소년 클럽 농구 대회가 펼쳐지고 있는 군산 월명 체육관입니다. 아, 하프타임 때 삼성 선수들이 자유투 연습을 하고 있네요. 네, 자유투에 이제 집중도를 높이면서 후반전에 자유투를 조금 더 집중하겠다는 삼성 선수들입니다. 일단은 10대8 두 점 앞서 있는 고향 오리온인데 전반전에 6강의 앞선에서의 플레이 그리고 뒤쪽에서 받쳐주는 선수들의 활약이 있었거든요. 우선은 이제 유광 선수가 앞으로 이제 전진하면서 앞에 뛰는 이재경이라든지 임도현 그다음에 박호준 선수를 봐주면서 손쉬운 레이업이라든지 쉬운 득점을 많이 이끌어내는 오리온스의 공격이었습니다. 이재경이 바깥쪽으로 나갔고요. 박준호 선수가 인바운드 패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수들의 곡을 착용이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광 바깥쪽 빼줬고요. 먼 거리에서 던져봤습니다만 조금 짧았습니다. 정원 선수 앞쪽 치고 나갈 때 수비자 파울이 있었고요. 네, 오리온스의 19번 선수죠. 자신이 직접 또 신발을 끈을 묶으려고 했었는데 당당해요. 네. 이렇게 내밀었죠 오른발을. 신발 묶어달라고 네. 말도 안 해요. 그냥 본인의 신발을 내밉니다. 그러면
신발끈도 굉장히 무릎을 꿇고 있어. 장내 아나운서 매트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재밌는 장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민성 앞쪽으로 치고 나갑니다. 앞라인 넘어섰고요. 이제 초등부 같은 경우에는 존디 패스가 없기 때문에 아 전체적으로 네. KBL 유소년 클럽에서는 네. 전체적으로 룰이 맨투맨 수비밖에 안 됩니다. 일단 선수들이 많이 뛰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쪽으로 높게 뛰어준 공 삼성이 가로채기 성공했습니다. 뒤쪽에서 뱅샷 들어가지 않았고요. 쳐내고 있습니다. 영리한 플레이였죠. 네. 좋은 선수죠. 네. 네, 사이드아웃을 나가면서 삼성의 공격이 이어지겠습니다. 이동혁 선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장면에서 에잇 받아라. 이때 의도에 걸려들고 말았었던 오리오 선수였죠. 7번 유광 선수의 파울. 유광의 파울이 있었고요. 강민규가 인마운 패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료를 찾고 있습니다. 측면 쪽에서 강민성이었고요. 강민선 선수가 굉장히 많이 뛰어주고 있는 전후반전이거든요. 삼성에는 3강이 움직이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때는 오늘 경기 어려워요. 전반전에만 해도 강민선 선수가 레이업에 그다음에 자유투까지 메이드 되면서 10대 8까지 쫓아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뒤쪽으로 강민성이죠. 크게 한번 돌아내고 있습니다. 강민성. 강민성 1대1 할 것 같아요. 강민성 눈빛. 강민성 줄 곳 찾고 있습니다. 뒤쪽 빼줬고요. 강민규 다시 강민규. 어른사 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유강. 유강 빠릅니다. 유강. 유강의 득점. 두강이 유강과 공격이 펼쳤는데 유강이 이번에는 승리를 했네요. 투강을 이겨냈습니다. 네, 12대 8이죠. 네, 네이버 댓글이 이제 신발끈 묶는데 게임 시간 가용. 네. 아 데드 타임이 이제 후반전 1분, 네. 예, 1분이기 때문에 아이들 이제 본선에서는 이제 전후반 10분씩, 예선 애들은 7분씩입니다. 유소년 농구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또 신선한 또 룰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뒤쪽에서 강민성 자유투 1구 들어가지 않았고요. 강민성이 자유투를 오늘 많이 던지고 있거든요. 이제 후반전에 그걸 예상하고 자유투 연습을 했는데 네. 연습하는 도중에 저기 골대에 꼈어요. 정확하죠. 네, 골대에 끼는 거. 아 일단은 선수들 헬드볼이 선언됐습니다. 공격권은 삼성. 삼성이 공격권을 유지하고 있고요. 인바운드 패스. 안쪽으로 밀어줬습니다. 바깥쪽 나오면서 유광이죠. 리바운드 잡아내고 있는 유광입니다. 유광의 롤이 뭐 1, 2, 3, 4, 5번 다 해주고 있네요. 지금 유광이 반대쪽 B코트에서 호락에 나왔는데 본인도 갑자기 호락이 불리니까 심판을 보다가 갑자기 다시 또 시작해요. 그렇죠. 네. 어제 고항전 경기에서도 갑자기 멈춘 상태에서 선수들도 그거를 역습으로 골을 넣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아, 오늘 많은 분들께서 또 애들 귀엽다 이렇게 또 댓글도 달아주고 계십니다. 직접 보시면 더 귀엽거든요. 이제 지금 경기 같은 정형 경기에서 막상막하의 경기거든요. 그렇죠. 네. 이런 경기가 어제도 많이 없었거든요. 일단은 강민규죠. 넉점 앞서 있습니다. 강민규 유광을 유광을 제껴냈었는데 넘어진 공을 이재경 끊어냈습니다. 이재경 이 공을 재차 끊어내고 있습니다. 황찬욱 선수였고요. 뒤쪽으로 크게 한번 앞쪽으로 이동혁. 이동혁 돌아서면서 던져봤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고요. 김도현. 김도현 리바운드 잘해줬죠. 유광. 유광 이제 전진합니다. 유광 빠릅니다. 유광. 앞쪽 밀어줬고 측면에서 올라갔는데 들어가지 않았고요. 삼성 공을 더듬어냈습니다. 앞쪽으로 빠르게 오른손 레이어. 12대 10. 다시 한 골차 승부. 12대 10. 이제 점수는 두 점차입니다. 15초. 한 골 한 골이 박정호 선수의 레이업 슛이었죠. 오리온 유강. 유강. 유강 선수는 이렇게 멈춰내는 동작 이후에 스크린까지 걸어줬고요. 자신이 다시 이어받았습니다. 유강
스팅 동작에 파울. 확실히 유광 선수가 팀의 살림꾼 역할, 그리고 앞으로 이제 패스 확실히 깔끔하게 공격을 하다가 자기가 안 되니까 공격을 하면서 투샷을 만들어내네요. 유광 선수가 이제 무릎 쪽에 보호대를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일단 장비는 풀세트 장착을 했습니다. 거기다 고글까지. 그렇죠. 지금 열심히 또 지도를 하고 있는 오리온 감독이었습니다. 삼성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야무지게 이 공을 끊어내고 있는 유강. 아, 이 공을 다시 한번 끊어냈습니다. 삼성 뒤쪽 연결 드리블. 푸싱. 심판은 예, 터치아웃으로 몸싸움으로 봤습니다. 네, 첫 터치아웃으로. 미안해 친구야. 미안하다는 제출 한번 취해봤고요. 자, 이 상황에서 오리온스 벤치에서 타임을 부르면서 1분 21초에 대한 마무리를 지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한 골 싸움이거든요. 그렇죠. 한 골 싸움을 유강이 풀어낼지 쓰리강이 이겨낼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후반전 삼성의 움직임이 전반전에 비해서 쓰리강이 활약이 조금 줄어들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쓰리강 선수들이 네. 계속해서 공격을 하다 보니까 체력이 많이 소진이 된 것 같고, 유강 선수는 자기가 이제 조절이 되니 강력 조절이 잘 되면서 아직까지 체력적인 면에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선수는 임도현 선수죠? 임도현 선수와 이한민 선수. 네. 이한민 선수는 지금 게임이 굉장히 긴장 속에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많이 긴장한 모습이거든요. 예, 임도현 선수는 체력적인 면에서는 계속해서 뛰고 있고, 이한민 선수는 체격이라든지 신체에 많이 무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선수 보호 차원에서 예, 잠시 벤치에서 쉬고 있습니다. 일단은 삼성 선수도 코트 위에 복귀를 해 있고, 정민주 코치가 계속해서 선수들을 지도를 하고 있는데, 선수들도 이제 진지한 표정으로 코치의 지도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인바운드 패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빠르게 앞쪽 치고 나갑니다. 강민규. 강민규 언더 프리대로 투샷 가져가고 있습니다. 삼성이 자유투 연습을 시킨 이유가 있네요. 네, 강민규 선수가 지금 파워를 잘 이끌어냈고, 그 전에 이제 두 번을 실패를 했는데 강민규 선수 어떨지 보도록 할게요. 강민규 재틀고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민규야 그 한 칸 앞에서 와서 쏴도 돼요. 그래, 거기서 쏴도 돼요. 코치의 모습이 일단 목이 타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구 이구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유강이죠? 유강 이 게임의 지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유강 단독 떠 들어가지 않습니다. 임도현 박준호 뺏겼죠? 끌어냈습니다. 정호 빨라요. 슈팅 들어가지 않네요. 이재경 리바운드 잡았고요. 네. 스크린 걸어줬습니다. 빠릅니다. 지금은 공격을 천천히 해도 되거든요. 그렇죠. 앞서고 있는 쪽은 오리온인데 유강 좋은 유강한테 유강 오픈 찬스. 리바운드 삼성. 이재경 스틸. 이재경 마지막 마무리가 되지 않았고요. 아 삼성의 공격. 30초가 남아 있는 상황. 일단 삼성이 두 점 뒤지고 있거든요. 민성이와 예준이가 들어갑니다. 민성이가 굉장히 뛰고 싶었나 봐요. 교체를 계속. 일단은 한 골차 승부. 지금 긴장되는 상황. 7초. 삼성은 쓰리강이 이제 포진이 이제 되거든요. 네. 최대한 공을 돌리다가 강민성이 들어왔어요. 그 전에 강민성이 자유투를 놓쳤고 강민규까지 놓쳤는데 마지막 이 30초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접전이 많이 없었는데 어제 고학년 경기는 있었거든요. 네, 어제 SK DB였죠? 그렇죠. 전방 압박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방 압박 풀어냈습니다. 일단은 이공 오리온 공을 이 공이 일단 오리온이 공을 빼냈습니다. 측면 쪽에서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예. 삼성의 23번 지금 이제 유강한테 지시를 하는 예, 오리온 코치거든요. 오리온 공격. 선수들도 정신 없거든요.
여기서 이제 미스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인데 유광 선수도 지금 당황했어요. 유광 선수가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임도현보다는 앞쪽 밀어줬습니다만 아 파울이었죠. 수비자 파울이 선언되면서 오리온의 일단은 적절하게 파울을 섞어주면서 이동을 했죠. 지금은 올 분위기가 아니에요. 13. 예. 유광이 잡아 유광 끌어냈습니다. 삼성 삼성 측면 쪽 내줬고 예준 리바운드 삼성 유강 유강 3초 2초 아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1.3초에 아직 팀 파울이 아니거든요. 네. 지금 남은 시간에 적절하게 파울을 하면서 시간을 끈다면 오리온스가 승리를 거둘 거고 삼성은 재차 삼성의 타임아웃이 예, 남았어요. 네, 타임아웃 하나 남아 있습니다. 보통 엘리트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에서 연습을 했던 패턴이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패턴을 과연 확실하게 해서 한 골을 넣을 수 있는 패턴인지 정학연부에서는 정말 이런 경우에 연습이 안 됐다 하면은 패턴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일단 선수들 벤치에서 1.3초를 어떻게 보내기 보낼지 코치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1.3초면은 거의 이제 네. 스크린 한 번의 이후에 이제 백투어 플레이라든지 예, 스크린 이후에 이제 골대도 전진해서 슈팅 파울이라든지 슛과 연결이 되어야 되거든요. 네. 오히려 박정우 선수, 김진수 선수에게 무언가 지시를 했습니다. 우선은 복잡하게 저학년에서 만약에 패턴을 한다면은 네. 오히려 헷갈려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도 간단하게 이제 자, 전술을 준비했다면 슛을 던질 수 있을 텐데 한번 포지션을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받자마자 던져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냥 강민규 선수한테 1대1을 하라고 할 것 같은데요. 네. 강민규 강해준 강해준 아 막아내고 있는 오리온이었습니다. 오리온이 극적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유강 선수와 3강의 대결 유강이 8저학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우선은 이제 오리온스 유강 유강이 결정적일 때 메이드를 해주면서 그렇죠. 네. 예 12대 10으로 마쳤고 마지막에 이제 3강 선수들이 예 강민규 그 다음에 강해준 강민성 강민성과 강민규가 중요할 때 자유투 4개를 연거퍼 놓치면서 그렇죠. 네. 아쉽게 예, 패배를 했습니다. 아, 하지만 접전이었습니다. 저학년부에서 펼쳐졌던 오리온과 삼성과 오리온의 경기. 홈입니다. 어, 잠시 후 저희는 유강 선수를 만나보도록 할 텐데 아,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거의 뭐 살림꾼 역할을 하고 네. 전체적으로 팀을 이끌어가는데 정말 유강 선수 멋있는 플레이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어, 저희 유강 선수를 이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고양 오리온스 그리고 서울 삼성 썬더스의 맞대결. 12대 10으로 오리온이 승리를 거뒀고요. 오늘 승리의 주역 유강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강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숨을 거친 숨을 내쉬고 계신데 오늘 경기 승리하셨어요. 어떠세요? 기분이? 정말 좋아요. 진짜 올라갈지는 상상도 못했어요. 네, 1.3초 남겨두고 이제 삼성이 두 점 네. 공격권이었거든요. 네. 코치 벤치에서 어떤 이야기들 나누셨나요? 그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서 파울해라 자유투 줘라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오늘 동료 선수들과 함께 굉장히 접전의 경기를 펼쳐줬는데 네. 남은 대회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네. 보내실 생각이신가요? 그 경기들도 모두 승리로 보내고 싶습니다. 네, 부모님들께 한마디 영상 편지 써볼까요? 어머니 이번 군산까지 함께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꼭 한번 결승 가서 우승 노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친구들과 함께 화이팅 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하나 준비됐어요?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지금까지 유광 선수 만나보았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LG와 현대모비스의 경기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산입니다. 교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동혁과 유광 유광이 공을 따냈고요. 시작과 함께 이득점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제가 메이드만 시켜준다면 이번 경기도 삼성이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일단 지금까지는 오리온이 득점을 활약을 했었거든요. 원투 빼주면서 네 유강 빠르죠. 아울렛 패스 앞쪽으로 밀어줬고요. 백버드를 맞춰내면서
득점.